왔다 왔어 지니까 왔답니다. 오늘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바다 케이블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케이블카 하니까 바다 밑으로 들어가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바다 위로 섬으로 산으로 달리는 케이블카입니다. 이렇게 정류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한 첫 번째 정류장이 대방이고 두 번째가 이 초양도라고 섬입니다. 세 번째는 산인데 각산입니다. 먼저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이렇게 케이블카 매매소에서 케이블카의 요금은 크리스탈이 2만원, 일반이 15,000원입니다. 5,000원 차이 나고 차이점은 바닥에 유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입니다. 이미 탔습니다. 바쁘게 탔네. 바쁘게 탔어. 케이블카를 타면은 먼저 대방에서 초양도 쪽으로 먼저 향합니다. 초양도 섬이죠. 섬으로 갔다가 바로 그냥 쉬지 않고 각산으로 올라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빨간 저 다리가 바로 삼천포 대교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초양도에 왔네요. 왔어요. 여기서 쉬지 않고 바로 샥 해서 각산으로 턴에서 올라갈 겁니다. 대방에서 각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발 밑에 아니면은 케이블카 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자연의 경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냥 산만 달린다, 그냥 바다만 달린다 이러면은 또 느낌이 다르지만 그 사이에 지나가는 배도 있습니다. 배가 연기를 팍팍 뿜고 지나가네요. 연기 아니었나? 어쨌거나 케이블카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면서 사진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대교가 아주 멋있습니다. 다리가 멋있네. 다리가 멋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대요. 케이블카 아니면서 쭉 찍을 수 있는 이런 멋진 장면. 이거 특히 이 사천 케이블카의 특징. 전 구간, 모든 구간이 무진동 운행을 한다. 이 소리가 없어요. 청하게 갑니다. 그냥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무시면 안 되지. 바다 밑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케이블카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케이블카를 타야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멋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케이블카를 사이에 두고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양도를 뒤로 하고 우리는 각산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사진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그리고 바다 밑도 저 유리를 통해서 자세히 찍어봅니다. 저 밑에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낚시를 안 되는구나. 유리가 있어가지고 낚싯대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네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청어땐가 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도였습니다. 파도. 물반 고기 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빛에 반사돼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구경하셨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섬과 바다와 산을
쭉 있는 길이 2.43km의 엄청난 거리에 독특한 형태의 케이블카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경이로움과 즐거움도 같이 겸했습니다. 오늘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